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11번 올라가서 10번 이기고 한 번밖에 안 진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서바이벌에서도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고요. 그야말로 뭐 세계 최고 선수들 중에 한 명이죠. 네. 소위 말하는 그 4대 천왕. 뭐 쿠드롱이 이제 소속으로 옮겼으니까 에드믹스가 뭐 벨기에 선수로서 그 자리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죠. 있는 선수죠. 네, 부족함이 없는 선수죠. 네. 와, 시간이 이렇게 긴가 싶을 정도예요. 네, 확실히 여유가 보입니다. 자, 오히려 이 15초 경기를 이 공이 득점이 됩니다. 교과서적인 선수가 바로 김진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가장 좋은 선수들 중에 또 한 명이죠. 네. 그러나 지금 초반에 테이블 적응이 조금은 애를 먹나요? 네. 득점 실패하는 경로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앞선 경기에서의 그 집중력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옆 돌리기. 스피드를 살리면서 리버스 엔드가 살아서 나갑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서 올라가네요. 네, 테이블이 아직까지는 뭐 대한민국 당국인들이라면 가장 많이 아는 명언. 네, 플루크샷 뒤에 이제 장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과연 그 장타로 나올 수 있을지. 네, 4득점째가 나오고 있는 에디맥스입니다. 저도 사실 클럽에서는 자 행운의 샷 뒤에는 기본 8점 정도는 쳐줘라 하는 게 그게 매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과연 맥스 선수는 몇 점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4이닝째 벌써 11점을 올리고 있는 에디 맥스고요. 지금 시간이 제법 여유가 있는데도 확실히 선수들이 시계를 흘끗흘끗 봅니다. 네, 아무래도 슛아웃 포식 때 예. 영향이 아직 남아있긴 하죠. 자, 왼손으로 뱅크샷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넉점으로 이닝을 마감하면서 일단은 10점까지 차이가 초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태 앞선 세 번의 스트로크는 조금씩 엇나가는 모습. 일단 옆돌리기로 한 점을 만회를 했습니다. 네, 이런 편안한 옆돌리기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유일하게 또 넥타이를 메고 출전한 선수죠. 김타이, 김준태. 세워치는 형태의 옆돌리기. 네. 확실히 김준태 선수도 테이블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제법 이제 월드컵 경험이 쌓이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더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또 지금 두 번의 옆돌리기를 보면 힘 조절이나 이 샷 나가는 게 너무나 깔끔하고 부드럽단 말이죠. 다시 한번.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조금 거리가 있었네요. 네,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샷 나간 이 스트로크맨이나 힘 조절하는 거 너무 부드럽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김준태의 후반 뒷심이 대단합니다. 네, 강력하네요.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 너무 좋습니다. 자, 강력한 바깥 돌리기. 아, 이 공이 빠져나가네요. 자, 이게 시간이 7초, 6초 공이 멈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에디맥스의 마지막 이닝입니다. 네. 아 조금 김주태 선수에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타임아웃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아, 타임아웃도 있었군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 김주태 선수가 저는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자, 여기서 맥스 선수가 이 공을
안 맞았군요. 네.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세트가 이대로 무승부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옆 돌리기로 타임아웃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연속 석점. 네, 살짝 끌어내면서 완벽하게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지금 다 쓰겠다라는 각오가 담겨있는 타임아웃이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물론 득점이 우선을 하겠죠 하겠지만 지금 시간까지 완벽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 김준태 선수에게 네, 공격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데요. 이 공이 들어가면 이 세트는 맥스에게 아주 유리해집니다. 옆 돌리기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맥스 선수가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포석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다음 공을 포지션 해내고 있어요. 이번 공을 득점하게 되면 그리고 맥스 선수가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는데 아, 선수들이 확실히 뭐 시간 가지고 뭐 이렇게 끝내고자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득점 해내야죠. 연속 5득점.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이제 30초 안쪽. 에디 맥스 선수의 공격 시간이 경기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세트는 에디 맥스 선수가 가져가게 되겠네요. 맥스 선수가 이리저리 훑어보면서 5초, 4초, 3초 남기고 스트로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경기 시간이 모두 떨어졌고 맥스는 여기서 추가 득점이 없어도 2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2세트는 17대 11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맥스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짧게 리버스 샌드. 이 솟아올라오는 리버스 샌드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지금 같은 공의 경우도 길게도 구사를 할 수 있었던 공이지만 오히려 짧게 구사를 하면서 득점 확률을 더 높여줬죠. 17점에 먼저 도착하면 3세트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기 방식. 자, 대회전 노란 공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면서 끝까지 갑니다. 리버스 핸드 여기서도 서서 올라오네요. 예. 네. 석점. 지금 사실 첫 번째 공은 좋은 두께로 완벽하게 뽑아냈는데 사실 패색이 짙었던 경기였거든요. 그거를 또 잡아냈던 이 김준태 선수인데 김준태 선수도 멘탈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그렇죠. 이 까다로운 공을 또 플러스 2를 이용해서 가볍게 해냅니다. 옆 돌리기. 앞서 한 차례 실수가 있었던 공들도 무난하게 해결하고 있는 김준태. 연속 석점. 깔끔하죠. 그러면서 또 에디 맥스 선수에게 또 이제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도 충분히 남아있는 3세트입니다. 비껴지는 형태로 먼저 와야죠. 좋습니다. 4연속 득점. 어려운 각도였는데 잘 잡아냈어요. 초크를 아주 꼼꼼하게 마르는 김준태 선수. 스트로크 좀 필요한 공일까요? 짧게 짧게. 자, 됐어요. 예. 네. 아, 이 공이 득점이 됩니다. 사실 저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어려운 득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완벽하게 코너에 들어가면서 그러네요. 네. 아, 좋은 득점 나왔습니다. 이 공을 또 짧게 만들어내네요. 이제 두 점 차로 추격하는 김준태. 코너를 물고 돌아오는 공이고요.
1-0의 득점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네, 너무 코너로 돌면서 조금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두 선수가 2이닝 치면서 9.7점 치고 있습니다. 네, 아, 최고조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김준태와 에디맥스입니다. 바깥 돌리기. 길어지나요? 길어집니다. 네. 야, 역시나 이 브릿지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맥스 선수의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브릿지가 어렵다 보니까 정확하게 공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조금 더 밀림이 생기면서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과연 이 득점 실패가 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요? 김준태의 비껴치기. 아, 키스는 빠졌는데. 키스가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득점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좁은 틈으로 또 빠져나가네요. 아직 괜찮아요. 예, 3분 50초의 시간. 공격 기회는 두 선수에게 모두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 이 좁은 틈을 파고들었던 네. 김준태의 큐볼이었습니다. 사실 저런 각도에서는 잘 빠지지 않거든요. 이게 길게 내려오는 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왼손으로 바깥 돌리기 간결한 공인데, 아, 지금은 오히려 또 짧게 벗어나는 에디맥스입니다. 있었던 공인데 그걸 또 가볍게 득점을 해내면서 이제 9대9 동점. 네. 역전을 노리는 김준태 안으로 돌리기 짧게 내려갑니다. 들어갑니다. 10대 9. 이제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준태. 김준태 선수 이 후반 집중력이 정말 좋은데요. 첫 이닝 6점, 두 번째 이닝 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준태 선수를 에게 역전을 허용한 에디맥스. 신중하게 다시 걸어치기입니다. 다시 걸어치기 짧게. 이 공이 벗어납니다. 김준태. 이렇게 되면 에리맥스가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이닝을 맞이하겠습니다. 10대 9 앞선 상황에서 공격권을 넘겨주는 김준태. 네, 이 마지막 세트는 사실 이 타임아웃이 없거든요. 에리맥스 횡단. 이 공이 들어갑니다. 이게 10대 10이 되면서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난다면 첫 세트 무승부, 2세트 맥스의 승리, 3세트 무승부가 되면서 맥스가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고요. 김준태는 반드시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더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 맥스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시간을 다 쓰려고 할 거예요. 맥스 선수는 지금 시간을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전광판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치기 형태로 들어가는 공이고요. 자, 이 공은 안 들어갑니다. 자, 네.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3초, 공이 2초, 1초. 자, 구심이 여기서 어떻게 선언하나요? 공격 기회가 이어지나요? 자, 지금 잠깐만요. 심판은 경기에 속계를 선언을 네, 합니다. 예.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네, 지금 에드맥스 선수가 지금 약간은 항의를 하는 그렇죠. 모습이죠. 예. 맥스 입장에서는 네. 항의를 하는데 김준태의 마지막 이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얇게 들어가는 공이 되면서,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김준태. 10대 10 무승부로 3세트가 끝이 나면서 이 경기의 최종 승자는 에디맥스 선수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디 맥스 선수가 지금 마지막 타임이 끝나는 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더 예. 빠르게 명확하게 단호한 콜이 나오면 선수들도 경기 진행을
수월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네.